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인남 대표, 이동우 대표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레몽레인입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죠. 이 레몽레인 주가가 이번 주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또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가 단기간 빠르게 시청률을 올리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스피드한 전개로 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주말에 몰아볼 예정입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사람들 모이면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는 꼭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레몽레인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물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성행에는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드라마 초반이라서 아직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급등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해외 50개국 이상의 OTT 1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접근이 아닌 이상 조금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보통 OTT와 드라마 대작의 출시 이전에 보통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해당 시청률이 조금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경우에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을 때가 보통의 주가 고점이 아니라 주가가 선반영되어서 그 중간에 이제 추가 상승을 점치는 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지금 레몽레인이 약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유한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이번 주 레몽레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상 컨텐츠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중국 OTT에서 6년 만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되었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 연준에서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좀 전통적으로 엔터 콘텐츠 게임 등 성장주 쪽이 좀 힘들었었는데 최근 반등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5거래일 만에 50% 이상 급등하는 단기 가열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분들도 이제는 서서히 좀 차익 실현에 집중하시고 오히려 후속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후속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말 가장 주목할 콘텐츠 섹터의 탑픽 종목 두 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A스토리를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올해 여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을 맡아서 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요. 뭐 기존의 K-좀비를 탄생시킨 킹덤 시리즈처럼 넷플릭스의 정권을 판매한 게 아니라 방영권만 판매하면서 대박 수익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비해서는 주가가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또한 빠르면 이제 우영우가 정식적으로 방영되지 않았던 중국의 방역권 판매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빠르면 이제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의 움직임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어서 주가 상향 기대감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관심을 또 추가적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미디어 콘텐츠, 웹소설, 그리고 특히 웹툰 콘텐츠에 대한 이제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23일에는 중국 한한령 기대감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또 여기에 그 사우디 국부 펀드의 카카오 엔터 대규모 투자 논의 소식에 좀 긍정적인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좀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추가 반등 충분하면서 그 상승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1차 11,000원까지의 상승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죠. 바로 네, 한화솔루션입니다. 이번 주 한화솔루션 주가가 또 반등세를 연출했는데 상승 배경 살펴봐야죠.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전쟁 지속으로 인한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의 실적 증가가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이어진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부터 새 공제가 가능해진 부분들이 이제 하나 솔루션이 이제 가능해졌는데 미국의 태양광 투자 사업을 확대 계획을 조금 더 발표를 하게 됐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꿈의 태양광으로 불리는 기존 실리콘 셀보다 1.5배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를 EU에서 2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높인 게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한화솔루션 주가가 뜨거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네, 글로벌 정책 모멘텀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하나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등 좀 태양광 중심 신재생에너지의 주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미 중간 선거에서 좀 예상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바이든 친환경 정책의 동력이 좀 지속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이 태양광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자립화 투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최근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수혜 기대감까지 형성되면서 기술적으로도 9월 정고점 시세까지 좀 좋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두 분은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태양광 삼총사죠. 한화솔루션, 그리고 OCI,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가운데 두 분의 원픽도 확인해볼까요? 네, 이동호 대표님은 한화솔루션, 그리고 허예남 대표님은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허예남 대표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 또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었잖아요. 네, 좀 7월부터 집중을 했습니다. 우선 7월 9일 강연회와 또 3분기 핵심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추천을 드렸고 이제 일파동 시세가 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후 지수 조정에 따른 좀 반발 시세 때 6만 원 이하 좀 재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현재 추세 구간은 1차 7만 원 그리고 2차 정고점 8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동호 대표님은 하나 솔루션이요? 네, 뭐 저도 하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이제 비중이 올해 33%에서 내년에는 64%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상대적으로 IRA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태양광 비중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미 한화 큐셀과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률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를 면치 못했던 태양광의 이익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수요 급등과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까지 더해지면서 하나 그룹 내 1위 매출인 하약 부문을 넘어섰고 내년엔 더 급등할 수요에 대비해서 공격적인 영업과 함께 추가 성장 속도도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수주 풍년이라고 할 만큼 또 방산과 철도 부문에서 연이어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유럽 중심 국가에서 좀 방위산업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유럽발 수주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선 폴란드 대규모 수주에 이어서 또 23일에는 체코 프라하트램 사업 수주전에도 이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네옴시티 철도 협력 관련 MOU 체결로 또 네옴시티 수혜주로까지도 또 부각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좀 수주 모멘텀으로 인한 이익 모멘텀, 그리고 글로벌 정책 모멘텀까지 좀 겹쳐지면서 기술적으로도 3만 원까지 11월 반등 시세로 정고점 부근까지 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보죠.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뭐 방산주가 아니라 이제는 수출주로의 변모가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제 폴란드와 노르웨이발 방산 부문의 수주가 실적으로 이제 바뀌어 들어오는 시기가 됐고 내년부터는 재평가가 실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사우디와 인도네시아, 체코 철도 수주까지 더해진다면 중기적으로 또 주가 우상향을 기대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